김 선생 생각이 정말로 그렇다는 거냐? 죄송해요, 할머니. 네가 죄송할 게 뭐 있어. 약혼식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? 아니요. 저희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. 아버님은 제가 어떻게든 설득할게요. 진중한 사람이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. 알았다, 뭐. 그건 뭐냐? 아무것도 아니에요. 다음에. 회사에서부터 들고 왔잖아. 뭐야? 지금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게 맞는가 싶긴 한데. 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. 선물? 고모님이랑 귀년식 것도 전해주세요. 아, 이걸 다 직접 만든 거야? 재주 좋구나. 자세히 보면 엉망이에요. 처음 해본 거라. 겨울엔 그땐 이 스카프에 어울리는 할머님 스웨터도 하나 떠드릴게요. 와서 진지 드세요. 소첩이 한상 더하게 차렸습니다. 귀찮냐? 징그럽게 왜 그래? 남편이라고 공경을 해줘도 타박이냐? 아이고, 밥이나 먹어. 성가시게 상 두 번 차리게 하지 말고. 내가 지금 밥 먹을 기분이 아니다. 밥을 기분으로 먹냐? 왜? 생각할수록 물 건너간 주부그룹 생각나서 속 아파? 그러고 보니 몸바람이 불어서 심청이 보고 약혼을 반대하고 나선 거야? 이유가 뭔데? 아무것도 묻지 마라. 안 그래도 속이 썩어 문드러질 지경이다. 아무튼 잘했어. 이렇게 부부가 합이 맞으니 가정에 평화도 찾아오고 얼마나 좋아. 당신이랑 나랑 이참에 부부 일심 동체로 심청이 보고 약혼 끝까지 막아보자고. 아휴, 누가 내 속을.